이게 열반이요 무위법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자성정토라고 합니다. 우주에서 제일 청정한 땅은 열반 자리밖에 없어요. 참나 자리 여기가 정토예요. 지금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해서 참나 알고 여러분이 사는 이 우주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? 여러분이 사는 우주를 정가 본래 정토인 줄 깨달으신 거예요. 이 정토 사상이 높지 여기는 글렀고. 아기, 아미타 있는데 가야 내가. 아미타불이 만든 그 정토 가야 내가 정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꽝이라고요. 이해되십니까? 지금 여기가 정토예요. 이거 모르시면, 반야신경을 정확히 공부하셨으면, 오온이 공하다 할때 여러분, 내가 만, 오온이 내가 사는 나라요. 내 참나가 정토니, 오온 또한 오온 정토라는 걸 알아야 돼요. 오온이 정토라는 걸 알아야 돼요. 내 오온이 정토인 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정토를 갑니까? 근데 여러분이 불성이 이제 참나가 정확히 각성되면 참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버려요 부처가 각성이 안 됐을 때는 그이 오온, 무상고 무하인 오온일 뿐이었는데 예토라 그러죠. 똥, 더러운 땅. 더러운 땅인데 정토로 변합니다. 부처가 각성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, 감정, 오감이 다 정토로 변해요. 예수님 말로 하면 지상천국이 돼. 천국으로 변해요. 그렇죠. 생각감정우감도 천국이 돼요. 요 열반짜리 하느님짜리의 그 천국이 아니라 생각감정우감 지상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져요. 요게 이제 진짜 정토 사상이거든요. 그거를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어요. 내, 내가 깨어서 자성정토를 깨치고 내 마음 오원정토를 만들어내면 그리고 거기를 육바라밀로 경영해내면 이 순간 내가 사는 우주는요 정토가 돼요. 그럼 여기 다른, 또 다른 부처님들이죠. 그분들하고 불보살들하고 잘 수작을 해서 다 같이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들이 깨치지 못하고 계시면 제 우주는 계속 못 깨달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. 이해되죠 정토까지, 정토인 줄은 알았는데 이제 온전히 구현된 정토는 아니거든요. 과보까지. 결과물로의 정토는 아니에요. 지금 원래 재료가 정토라는 거지 그 재료를 정말 잘 써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정토. 그 정토를 만들려면요, 지금 이제 저는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전체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. 그래야 제 정토가 빛날 수 있어요. 온전한 정토가 돼요. 이게 진짜 정토 사상.